조민호! 조민호가 만보건설을 집어삼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만보건설 내에서 조민호 신복이 누구지? 신복까지 모르겠고 문성준 과장하고 항상 같이 다니긴 해. 그럼 우선 문 과장부터 뒤로 캐봐. 알았어. 근데 강무야, 괜찮은 거냐? 괜찮지 않으면 정연이하고 너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냐고. 아직 안 가셨어요? 대체 왜 은행장님이 제 면담을 거절한 겁니까? 그걸 아직도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한강건설이 대출해줄 은행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은행 대출을 막은 게 황정현 씨였나요? 그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날 막는 일 멈추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건 경고예요.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에 경고라. 아직 여유 있네요. 저번에 내가 제의했던 한강건설 인수권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 제의 철회하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네 손에 단 한 푼도 줄 수 없을 거야. 내가 한강건설 완전히 무너뜨릴 거거든. 오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은행장님.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뭡니까? 만보건설에 대출해준 돈이 얼마나 되죠? 아니, 그건 왜? 은행장님이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만보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온 백제시대 유물입니다. 언론에서 이 사실을 알면 당장 공사 중단해야 될 겁니다. 황시사! 이사님! 어떻게 할 거니? 언론에 보도자료 돌리세요. 예철이를 아주 잘했더구나. 곧 만보건설 주식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사들일 비자금은 잘 준비되고 있겠지? 물론이죠. 곧 아버지 손에 만보건설 쥐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말해요. 회장님께서 목소리를 내셨어요. 다행이네요. 오남숙은 아직 모르죠? 네. 절대 그 여자가 알면 안 돼요. 어제 당신 일어나는 꿈 꿨어. 어찌나 놀랬는지. 유서도 고쳤는데 일어나면 안 되지. 그치 여보? 당신 이게 뭔지 알아? 당신 금치산자 신청했어. 곧 법정에서 금치산자 판정 날 거야. 그럼 당신 죽을 때까지 안 기다려도 우리 정식이가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거든. 김 간호사 돈 벌고 싶지 않아요? 네? 나 딱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생길 텐데. 여기다 계좌번호 적어요. 걱정하지 말고 적어요. 김 간호사라면 그리 어려운 일 아닐 테니까. 아파트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문화재청에서 대규모 발굴 조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오늘자 주식 현황 봤어요? 폭락이에요, 폭락. 자, 답변을 들으려면 조용히들 하세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 중단 사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정말 책임질 능력이 있긴 한 겁니까?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부터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황정현 이사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회사 경영에 위기 상황은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이 황정현 이사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을 보겠다고 기회를 줬다가 이대로 아파트 공사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죠? 맞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황정현 이사가 가지고 있는 집은 몽땅 다 회사에 내놓을 수 있어요? 아, 그게 좋을 것 같군요. 이번 공사 애초부터 황정현 이사가 책임지겠다며 강행한 공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만약 이번 공사가 중단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분을 회사에 환원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국장님. 아이고, 참. 이대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언론사 알아채기 전에 진작부터 찾아왔어야지요.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제 불찰입니다. 아이고. 예. 아, 안녕하셨습니까, 한 국장님. 아니, 갑자기 무슨 볼 일이십니까? 예, 마침 정현양도 와 있네요. 만보건설 아파트 공사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직 위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송파지구뿐만 아니라 잠실이며 풍락동 일대가 다 유적지입니다. 그런 거 일일이 따지다간 개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긴 하죠. 그럼
공사 중단을 막을 수도 있단 말인가요? 이럴 때 한국장님께서 우리 만보건설을 좀 도와주셔야죠. 예, 뭐 최선을 다해서 돕고는 있습니다만 누군가 위에서 일부러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그 위성이란 곳에 손을 좀 써야겠군요. 더 이상 시간 끌 거 없어요. 내일 중으로 회장님 그만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리세요. 부탁할게요, 김 간호사.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편안한 곳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그게? 어차피 네 아버지 평생 고통스럽게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돼. 엄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를... 나도 네 아버지 좋아서 결혼했어. 사랑해서 너 낳았고 난 뭐 좋아서 이 짓 하는 줄 알아?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너 평생 무시만 당하고 산 거 억울하지도 않아?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심정 알아? 뭘 한다고 네가? 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돼.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에이씨, 뭐가 이래? 왜 이리 이따가 된 거냐고? 정식아, 정식아! 네? 알았어요. 내가 그리러 갈게요. 오남수, 네가 끝내 그런 짓까지. 걱정 마세요. 이거 영양제예요.